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짤없는 이번 업데이트에 니타가 굉장한 버프가 됐죠? 공격력도 버프가 됐고 이제 궁극기 곰탱이 소환을 채우는데 필요한 일반 공격 횟수가 6회에서 5회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버프 내용만 보면은 매우 쓸만한 브롤러로 버프를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업데이트 바로 전에 이 니타 아무도 안 쓰는 브롤러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번 버프로 인해서 니타가 많이 쓰이게 될지 이젠 좀 쓸만한 브롤러가 됐는지 제가 오늘 직접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일단 솔쇼 들어왔는데 솔직히 니타는 공탱이를 좀 활용을 하려면 팀전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개인전에서 성능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일반 공격 버프 돼가지고 오케이, 이거 큐브 싹 다 썰어 먹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너 잠깐만,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니타인데, 오케이, 그렇지, 잡아주고요. 야, 곰탱이 소환해주고, 그렇지, 큐브 내 거죠? 오케이. 곰탱이 몸빵 시키면서 큐브 먹고 가면 됩니다. 와, 확실히! 궁극기 잘 차네. 순식간에 궁극기 채워가지고 바로 하나 먹어줬고요. 아 잠깐만, 야 저 칼 잡아야 되네. 아 잠깐만, 야 저 칼 칼 빨리 차. 아야 안 된다. 칼 궁극기 차면은 어 뭐야 잠깐만. 와, 야 칼 너무 센데 잠깐만. 칼 죽었죠? 야 큐브 욕심이 너무 심하다 쟤. 내 얘기인가? 아, 전판에는 너무 무리를 해서 죽기는 했지만 확실히 곰탱이 소환, 궁극기 소환이 굉장히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방만 때리면 되니까 얼추 좀만 때리면 철 수가 있고. 오케이, 보니 뭐하니? 야 거기서 뭐하니 큐 먹고 있니? 오케이,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일반 공격 버프 돼가지고 보니 같은 애들도 원래 체력 되게 많았는데 쟤는 또 체력 너프가 됐잖아요. 잡을만 했던 것 같고요. 오케이, 샘 컴온. 오케이, 야 어디가? 아, 야 저 친구 저거 쓰고 도망가네. 이거는 따라가서 한번 압박을 해볼게요. 곰탱이가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니까 되게 열심히 도망가네. 야 어디가니? 그것만 죽어가면서 어디까지 가니? 오케이, 곰탱이 꺼내주고 스턴. 아 스턴 걸렸다. 나이스. 스턴 걸어놓고 버즈 썰었고요. 이러면은 좋거든. 달리기는 한데 이거 독구름 좁혀올 때까지 좀 시간 좀 끌릴 것 같아요. 독구름 거의 왔어요. 나 여기는 안 해. 오케이, 이러면은 무빙을 좀 하면서 피 채우면서 가야 됩니다. 오케이, 피 채워주면서 피 채웠고 그러면 한번 피해주고. 그렇죠. 아 잠깐만, 야 쟤 오토임 같은데 약간? 이러면은 무빙 할 필요도 없지. 그렇지 바로 빼주고요. 자 그래도 제가 큐브발로 밀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거 좋아. 속도기 그렇지. 따라 잡았다 되냐 이거? 되냐? 그렇지. 아 한 대만 더 그렇지. 아, 야 이거 속도기가 있어가지고 잡았다. 아니면 못 잡을 뻔했죠 또. 야 확실히 니타가 버프가 돼서 세지기는 했는데 뭔가 기본 공격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아직 막 그렇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이거 큐브 먹으러. 어 이거 내 거죠? 어 내 거야. 맛있게 먹을게. 어 고맙다. 어, 깨져서 고맙다. 너무 맛있고요. 오케이, 피해주고. 야 얘 오토입니다. 어 아니네. 아 잠깐만. 이렇게 피해주고 그렇지. 아, 야, 잠깐만. 아, 퉁퉁탄 생겼다. 아, 피해줘, 잠깐만. 야, 불안한데? 오케이. 덤벼. 자제했으면 덤벼. 그렇지. 아, 야, 이거는 살짝 빠져야겠다. 오케이. 살짝 빠져주고요. 자, 이거 어차피 제가 큐브 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좀 채우다가 가면 됩니다. 야, 자, 궁극기만 안 맞으면 되는데. 오케이. 어, 오케이. 오, 그렇지. 잡았죠? 오케이. 아,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잡았고요. 다섯 개긴 한데, 요거 살짝 긁어주면은 궁 차거든요? 그렇지. 궁 차면은 바로 스턴 먹일 수 있나요? 아 까비! 아 첫 번째 공격 빗나갔어. 야 뭐야 바로 끝났어 게임? 야 서지 그냥 앉아서 1등했네? 아 역시 버프된 니타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은 3대3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곰탱이를 활용해서 몸빵 시켜주는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3대3으로 그렇지 같이 긁어주고 그렇지? 아우 야 보니가 잠깐만. 확실히 방금 같은 상황 보면은 굳이 보니 쓸 거를 왜 니타 써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죠? 보니가 너프가 되긴 했어도 아직 좋으니까. 자 곰탱이? 어 잠깐만 야 큰일 났네 잠깐만. 우와 잠깐만 왼쪽이 아예 비어버렸어. 어우 잠깐만. 오케이 체력 채웠고. 어, 야 보니 야 이건 이겨야지. 야 이 모드는 이겨야지. 그렇지. 안돼 잠깐만. 아 야 스파이크 까다롭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우리 써지 아직도 1단계야 지금 가든 써가지고 2단계인데 아직도 1단계인데 쟤? 와 잠깐만 야 너프 언제 채웠니? 서지 궁 언제 채울 거야 잠깐만. 와 야, 아예 맞추지 못하는데 쟤? 아 피했고요. 그렇지 콜레트 피해줬고요 얘를. 오케이 잠깐만 이거는 들어가보자 오케이. 자 궁 쓰고 그렇지 가재 써서 그렇지 그리고 긁어 그렇지 가재 캐리 그렇지 잡아주고 아 잠깐만. 야 보니가 딱 방향을 싹 틀어버렸네. 곰탱이가 그래도 이번 판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야, 이거는 우리가 밀 수가 없는데. 야, 얘들아, 공도 가져가야 돼. 얘들아, 얘들아, 공 아무도 안 가져가니. 얘들아, 야, 콜렛트 게임해야지, 콜렛트 게임해야지, 잠깐. 어,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제발, 제발. 2초! 2초, 제발! 아, 까비. 아, 역다운 실화냐. 와, 전판은 우리 팀이 너무 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3대1이었던 것 같고. 자, 요번 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상대방 쉘리 있다. 야, 쉘리는 진짜 똥보롤러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잡아주고요. 자, 아래쪽 살짝 들어가서. 그렇죠. 이러면 니타가. 그렇죠. 니타가. 오체 잡아주고요. 자, 들어가서. 어, 야, 쉘리 안 되겠다. 쉘리는 지금 약간 얼타는 것 같거든요. 써주고, 그렇지. 곰탱이 몸빵. 그렇지. 아, 팀 머리통 몸빵 너무 좋고요. 자, 체력 회복해주고. 그렇지. 들어갈 수 있죠. 이거거든, 여러분들. 와, 확실히 공기 자주 나온다. 옛날에 니타는 6번씩이나 공격해야 공이 찼으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공 채우는 게. 근데 확실히 힘내졌어. 오케이, 포탄 못 방줬고요. 이런 마무리해주고. 그렇죠. 이거 바로 들어갔죠. 니타 아무리 해도 못 막죠. 아, 쉘리니까 그냥 바로. 옳지. 몸으로 들어가면서. 아, 니타 곰탱이 캐겠네, 이거는. 아, 확실히 곰탱이 엄청 빨리 나오죠, 여러분들. 옛날에 버프 전에는 한 판에 진짜 니타 곰탱이 한 마리 소환할까 말까 했는데, 이 궁이 좀 쉽게 채워지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효과로 오히려 더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거 역대로도 그렇지. 루 살짝 피해서. 그렇지, 궁 채우면 되죠? 오케이. 어, 힐 좋고요. 자, 루 잡아주고요. 옳지. 궁 찾죠, 이러면은. 자, 그러면 바로 소환해주고. 자, 피 채우면 그렇죠. 아, 잠깐만 같이 맞았어. 아, 오케이. 이거 루 긁어주고요. 잡았죠? 오케이. 니타 일반적인 판정 굉장히 좋고요. 사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그래도 벽기 보실 때 판정이 좋기 때문에 니타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때려주고. 그렇죠?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요대로 바로 점령 마무리. 어, 그래도 역시 오픈맵에서는 사거리가 딸린다면은 궁극기를 많이 채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대신에 이건 제가 오른쪽으로 침투를 해서 벽을 이용해서 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우리 팀 녹았다. 아, 잠깐만. 이번에 이건 녹여주고. 그렇지. 어우, 일반 경우 너무 좋죠. 그렇죠. 녹여주고. 그렇지. 살짝 피해주고. 스킬 있으니까 잠깐만. 아, 던져주고. 그렇지. 스킬크한테 곰탱이. 그렇지. 요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자, 이거 한번 쓰고. 그렇지. 가져다 한번 썼죠. 그렇지. 아무것도 못해. 곰탱이 못 잡잖아. 그렇지. 잡았고요. 아우, 잠깐만. 와, 야, 너무 아픈데. 네? 여기 들어가야 돼. 어, 귀찮게 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렇지. 들어갔고요. 살짝 빠져주고. 그렇지. 요러면 이제 상대방 까다롭죠. 이렇게 제시 때려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이드를 먹어줘야 이길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자, 제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 되죠. 곰탱이 채웠고요. 아야, 곰탱이 소환해주고. 그렇죠. 곰탱이 쉴드 써주고. 이러면 못 잡죠. 잠깐, 나 때리네. 오케이. 아, 나 죽었냐?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짱짱 버프된 니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막 1티어까지 올라온 건 아니라서 니타 말고 다른 좋은 블러 쓸 게 아직 많긴 합니다. 그래도 기존에 니타를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사용하기에 나쁘지는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골반!